그냥 쉽게 편하게 제가 존칭을 엄마라고 부를게요. 예. 엄마는 이렇게 보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뭔가 어렵고 하는 구간은 지났어. 지났다고요? 지났다 보니까 초년에는 좀 내가 힘든 구간이 있었어요. 뭔 말이냐? 내가 이제 뭐 학,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운이라는 거를 보고 사주라는 걸 보고도 엄마는 사실 초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는 좀 힘들고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소리는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 어려웠던 고비들은 얼추 이렇게 넘어섰다 라고 보면 돼요. 저도 저보고 말년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요. 저희는 뭐 저는 뭐 사주 보는 건 아니지만 생년월일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네는 모르겠어. 이게 위쪽 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뭐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가족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내장 쪽으로 좀 위? 위나 이장쪽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이게 가족력인가 봐요. 내장이 좀약안 좋다. 이게 질병, 질환. 그 엄마도 위쪽이나 이런 건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내가 소화가 잘안 되고 뭔가 더부룩하다. 병원 바로 가보셔야 저는 특히 라면만 먹으면 돼요. 속이 막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레 먹어도 안 좋고. 그거는 이제 엄마 체질일 수도 있지만 뭐 라면 특정의 뭔가를 먹었을 때지만은 뭐 밀가루 다른 거뭐 짜장면이라도 밀가루 같은 거 먹어서도 그러면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게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 질병으로 딱 그거 하나만 느껴져요. 그리고 남편분. 이분은 그래도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이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너참복 있다. 왜냐면 엄마하고 만난 것도 복이고 이분은. 그리고 살아가는데 금전도 괜찮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직업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만 평범하게 이렇게 딱 직장 다니는 사주는 아니다. 근데도 이분은 이렇게 다니든 하든 이 손해는 좀덜 봐요. 손해. 그러니까 돈을 벌지 뭐 직장을 바꿨다고 해서 뭐 돈을 막 그냥 날리고선 직장 바꾸고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들어오진 않는 사주. 그러면 저를 잘 만난 거다, 이 말인가요? 두 분이 잘 맞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빠한테 보면은 본인을 엄마를 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또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분이 사실은 조금 냉랭해요. 어떤 왜냐면 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갑게 막 대화하고 막 이게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 거는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냥 이제 뭐 애정 있게 막 이게 뭐 살갑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뭐 정으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뭐 연애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은 좀 그런 거는 없거든. 뭐라 그러지? 로맨스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 분위기적인 그런 게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애기 하나 없앤 거 있나 봐. 그게 나와요. 그리고 엄마네 쪽은
이 할머니 줄 같은데 뭐 증조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외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누구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뇌출혈, 뇌혈관, 뭐 뇌경색 뭐 이런 것처럼 뇌진탕 이런 것처럼 글로 돌아가신 분이 있나 봐요. 지금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제 엄마 쪽에 누군가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오른쪽 이쪽이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엄마도 그런 걸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휴, 이분은 욱하는 승질만 잘 꺾으면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욱하는 승질. 네. 그래서 승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착해요. 순간 욱하는 게 예. 있어요. 그런 거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이분 사주를 보면 부모님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안 계세요. 아버님만 계세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일찍도 아니네. 77세에 아니요. 돌아가셨는데. 그거 말고. 근데 77세에 돌아가시는 게 일찍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네. 뭔가 한번 바뀌셨던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었는데. 그건 뭐 얘기 안 하면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엄마를 또 새로 구했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뭐 그거 그런 걸다 얘기하나? 근데 분명히 그렇게 들어와요. 한번 물어볼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아버지가 뭐 일찌감치 그냥 어떻게 결혼했다 뭐 그냥 살다가 헤어져 가지고 딸이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런 걸로 들어와요. 근데 또뭐 옛날에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또 바꾸잖아. 네, 아기를 늦게 가졌다던데, 저희 남편.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뭔 이유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 연세를 비유해서, 이 나이가 나왔으면 개비가 클거 아니에요. 네. 결혼을 늦게 해서? 그죠? 옛날 분들은 결혼 일찍 해요. 네. 근데, 뭐, 30 후반, 40대에 낳았다? 그 뭔가가? 그 안에 구간이 있잖아.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죠? 얘기 안 하고. 어른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이 집이 손이 좀 귀해요. 이 남편. 이쪽, 이 아빠 쪽이. 손이 귀하다는 거는 여자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남자를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낳았어도 뭐딸 셋에 아들 하나, 뭐 아들은 아들 그렇게밖에 없어, 여긴. 손이 귀해요, 남자.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래 안 좋은데. 글쎄요. 뭐 아버님은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좀 이렇게 뭐 봐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좀 부모님하고의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이렇게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이제 욱하는 성질도 많이 좀 수그러들었겠죠. 근데도 아직은 나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이분이 스스로.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 예, 근데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사실 엄마 이유 사주면,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 그래도 이렇게 사고 팔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 터는 임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지. 뭐 근데 세를 내놓든지 제가 세를 지금 뭐 이거 내놨거든요. 그럼 그게 나갈까요? 오늘이 며칠이지? 20. 네. 좀 쉽게 나간다 소리는 안 나오네. 왜냐면 이게 제가 점을 봐드려도 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이 되게 또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여기에서는 좀 이게 기간이 쭉 나가긴 나가지만 기간이 좀 길어질 것 내년까지도 가나요, 그럼? 같아요. 내년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은 안 넘어가지만 지금 앞으로 그래도 한 5개월 보기는 보고 가고 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가기가 조금 왜냐면 엄마가 문서 이동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니,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운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돈 벌었어요? 했거든. 전에 고깃집 할 때는 잘 됐어요. 아니, 이 커피숍 말하는 거야. 아, 커피숍은 안 됐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뭐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돈 벌었다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좀 까먹고 있어요. 그거는 뭐좀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뭐 특단의 조치를 좀 해보시든지. 왜냐면 돈을 까먹는 터가 있어요. 10명이 들어가고 20명이 들어가서 장사해도 돈을 계속 까먹는 터는 어느 누가 와도 까먹어요.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 이 터하고 그 사람하고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또 벌지. 저하고 맞다더라고요. 아니, 엄마한테 그런 뭐 커피숍이나 할수 있는 그 커피숍 이런 거할수 있는 운이 없는데 뭐가 맞아? 엄마는 그냥 식당이라면 모르겠다.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아까 얘기한 거죠. 고깃집 이런 것도 식당이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다른 거안 맞아. 커피숍은 나하고 안 맞다고? 안 맞아요. 맞다 그러면은 돈 벌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안 맞으니까 안 버는 거 아니에요. 식당 할 때는 괜찮았죠. 벌었잖아요. 그럼 내 말이 맞는 거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웬만하면 커피숍 쪽은 하지 마시라고. 이뭐 커피숍도 마찬가지지만 뭐술 장사 뭐 이런 거 아예 하지 가지 말라고요? 마시라고. 예, 그런 쪽으로. 고기도 술이잖아요. 응? 고기도 술이잖아요. 술집이 아니잖아요. 뭐 아, 가라오케 뭐뭐 뭐 이런 저기 뭐야 뭐 소주방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술집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러 와가지고 고기 구우면서 술 파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지. 응?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지. 뭐 아, 그럼 물 저는 그냥 뭐 호프집, 소주방 이건 안 맞네요. 안 맞아요. 그냥 밥집이나 그렇죠. 고깃집이나. 그런 거가 더잘 맞아요. 어? 근데 이 애기는 저기 뭐야, 애기는 몸이 좀 약해요? 아, 그래요? 근데 왜이 애기가 잘안 보이지?
아니, 혹시 얘기가 뭐 외국이나 이런데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그랬었어요? 학교 다닐 때 교환 학생으로 나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2, 3개월만 하고 와버렸죠. 얼마 전, 코로나 언제? 때. 그거 뭐 얼마 안된 거네? 네. 그래서 외국을 갔다 온다 막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이 애기는 욕심이 너무 많은데, 욕심 많아요. 욕심은 많은데 자기 욕심에 비해서 성취가 되거나 자기가 얻는 거는 결과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도 노력, 욕심이 있다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해요. 네. 근데 운도 조금은 덜 따라주는 거지. 노력하는 만큼 운이 같이 따라주고 그러면은 더잘 되겠죠. 근데 노력은 진짜 많이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막 하지만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운까지 따라주면은 대성인데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부족하게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 뭐 앞으로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지나가려면 조금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애기는 일단은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이에요.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이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실패 수가 더 높아요. 이럴 때는. 그런데다가 이 얘기는 또 삼재에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수가 높은 거예요. 뭐 해먹고 살아라 할까요? 원래 이 사주면은 자기 이제 뭐 전문직을 가져야 되죠. 사실은 프리랜서나 이런 것처럼 네, 전문직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 왜냐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거든.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좀 맞죠. 그리고 이 얘기는 아까 뭐 어떤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한 번은 힘들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합격을 한다 해도 한번 엎어서 전향을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들어와요. 전향하면은 제대로 들어가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에 뭔가가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지만 한 번은 엎어서 바꿔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뭐 과를 바꿔서 간다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로 바꾼다든지 어려움이 있다 순탄하지 못하다 소리가 바꾸면 근데 괜찮아요. 바꾸면 괜찮다고요? 바꾸면 괜찮은데 안 바꾸고 그냥 했을 때는 이게 좀안 좋은 거거든요. 좀 얘한테 애기한테 좀 불리하고 작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불리하게. 근데 바꾸면은 오히려 좀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내 실력도 생각을 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 실력을 생각 안 하고 진로만 이렇게 높은 데다가 정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애기가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내 실력이 이만큼이면 요 근처에다 이렇게 정해놓고 도전을 해야지. 내 실력은 요만큼인데 주위 사람이나 뭐 친구들이 됐든 누가 됐든 너는 여기까지 가봐 해가지고 이걸 도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럼 어쨌든 좀 낮춰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뒤엎어라 소리가 나와요. 어떤 한 곳을 고집을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아기는 다리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안 그래도 다리 복숭아뼈 부어져가지고 수술을 언제? 작년 4월 달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조심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핀을 뽑아야 돼요. 진작 왔으면 다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부족이라도 써갔겠지. 그러게요. 근데 다리 조심해서 소리가 나와요. 얘는. 그러면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너무 이게 이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네. 고무력하면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확실성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게 맞지. 현실성이 없이 내가 기대에 맞는 답을 찾아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네.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는,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목표를 높게 주고 가는 건 좋지만 가다 보면 여기쯤 머물 수도 있고 이쯤 머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면야 좋지만 이거에서 내가 실패를 갖고 있을 때는 이거보다 좀 밑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애기는 뭐 조심하고 얘는 다시 외국 또 나갈 것 같아요. 외국 아까 외국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은 특별히 뭐 없는데. 보시면 알겠죠. 왜냐면 외국 나간다는 소리가 또 나와요. 그냥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갔다 온 그것으로만 만족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네 중국어 시작했으니까 계속 중국어로 한번 가라 그래 얘기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외국을 또 나간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나가게 되면 나가도 나쁘진 않아요. 네. 제보 맨날 시집 늦게 가라, 늦게 가라 이러는데. 아유, 근데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눈 높아요? 네. 자기보다 더 높아야 인정을 하지 자기하고 동급만 돼도 남자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골라니까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뭐 훌륭한 남편, 좋은 남편 만나라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만나요. 네. 저 가게에 그 업종이 휴게 음식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휴게 음식점은 뭐 일반 그 밥집이라든지 네. 뭐 국수 이런 것도 못 팔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업종을 안 바꿔줄라 하거든요. 왜냐면 새 때문에 그렇지. 네, 새도 그렇고. 새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다르게 커피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나오라니까. 나와야 말이죠. 나가시면은 성공합니다.